자, 그러면 오늘 또 ETF 흐름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ETF도 아마 분위기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좋았죠? 예, 오늘 좋았던 이유는 제가 지난주부터 수소 네. 얘기를 좀 귀찮게 떠들었었거든요. 그래서 ETF 쪽에서는 수소가 핵심적인 테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수소 ETF들이 급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량도 꽤 많이 됐기 때문에 아, 이렇게 방송하는 보람이 있구나. 아, 수소를 안 떠들었으면 사람들이 관심도 안 줬을 텐데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네. 네. 46이랑 저랑 관련 없습니다. 예. 네. 46이랑 저도 아니에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극기입니다. 자,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앞서서 박형상 차장님이 외국인들 선물 매매를 좀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매매를 보실 때에는 가장 먼저 보셔야 되셔야 하는 것은 선물 가격과 코스피 200의 가격의 베이시스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네. 장이 하락할 때는 아무래도 선물을 매도하려고 하는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밑에 있는 백워데이션 현상이 일어나고요. 반대로 시장이 강할 때는 뭐 미래 가격에 대한 강한 배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위에 있는 컨탱거 상황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뭐 당연히 시장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선물이 밑에 있는 백워데이션이었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면 오늘 코스피 100 선물이 367.3 그리고 코스피 200이 367.3 드디어 조금이지만 눈꽃만큼이지만 컨탱거로 돌아섰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한때 거의 마이너스 2포인트 가까이 백워데이션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선물시장 쪽에서는 매도를 통한 헷지 수요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볼 때는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오른쪽으로 눈 돌리시면 제가 땡겨오겠습니다. 네, 코스피백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매매를 눈여겨보시면은 제가 1월 27일 아마 이날입니다. 이날 방송할 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역대급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도에 나서기에는 쉽지가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월 27일 이후에 조금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4,000계약 팔았다가 2월 7일 이후부터는 5,000계약, 3,900계약, 6,600계약, 2,800계약, 2,700계약 살짝 팔았다가 어제 판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외국인들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에는 뭐 제가 방향성을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뭐 하락의 기미, 하락의 바닥의 징조는 아직도 46 얘기하고 있나요? 예예예. 예, 예. 예. 방송에 집중하세요. 예, 46은 예,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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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락의 징조, 하락의 강도는 좀 많이 약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이런 날에는 어떤 ETF가 많이 올랐는지, 어떤 ETF가 좀 약세를 보였는지 꼭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상장한 ETF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타이거 캐디 혁신기업, 아리랑 글로벌 히토류,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킨덱스 G2 전기차 자율주행, 그리고 글로벌 수소, 글로벌 수소, 이게 최근에 상장한 ETF들인데요.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아리랑 글로벌 수소엔 차세대 연료전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8.7% 올랐고요. 그 밑에 있는 글로벌 수소 경제도 6.5% 정도 올랐고, 그리고 히토류, 약간 희소, 전략자원 관련된 ETF들도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최근에 그 ETF 쪽에서 테마는 이런 뭐 전략자원이라든지 히토류라든지 수소라든지 약간 좀 니치한 테마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뭐 메타버스 이런 거랑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니치한 테마 쪽에서 좀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오른 것은 오늘 코스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코덱스 바이오라든지 예, 코스닥 바이오테크, 코스닥 네. 150, 그리고 제가 항상 요 ETF를 보십시오라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였죠? 러시아 ETF입니다. 아, 러시아. 네네네. 러시아 ETF가 날짜를 2월 달로 한번 제가 좁혀가지고 수익률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밑에 보시면 2월 1일부터 수익률을 체크하면 오히려 러시아 ETF는 6.7% 올랐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 뒤에 시간에서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ETF를 보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전쟁이 나면 그 나라 주가가 가장 먼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ETF가 오늘도 5.1% 오른 거 봤을 때는 요 상황으로 놓고 따졌을 때는 역시 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감지되고 있는 좀 따뜻한 기운이 ETF 가격에도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가 오늘 뭐 ETF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좀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골드만삭스에서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우리나라 네. MSCI 선진국에 들어가면 네. 4,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예, 제가 구글에서 MSCI와 골드만삭스라는 키워드로 예. 검색을 한 건데요. 어우, 기사가 꽤 많이 나왔어요. 뭐 중앙일보에서도 골드만삭스 한국 2024년 MSCI 선진국 편입하면 코스피는 35% 오를 거다. 그리고 뭐 한국일보 전부 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온 것 중에서 한경와우에서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은 골드만삭스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되냐 뭐 그런 것도 그 보고서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PPT로 좀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저 유료 보고서인데 또 입수를 했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일단 뭐 저도 원본은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외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기사 내용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게 되면 수급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수급적인 요인에서도 뭐 순 유출이 많다, 순 유입이 많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결국은 선진국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혜택받는 게 뭐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할인 문제에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게 주된 논리였고요. 그러면서 15개 종목을 주목해 보시라고 좀 그 종목까지 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종목 다음에는 좀 부정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네. 배당이 너무 적다. 배당이 1.2%가 말이나 되냐. 뭐 그러면서 좀 약간 돌려가는 기사들도 좀 내용이 있긴 있었는데 외국인들 들어와서 한번 물적 분할 당해 봐야 또 정신 차리죠. 당해 봐야 이제 그런 게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종목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종목이 아유 굉장히 심플해요.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차, SDI, 기아, KB은행, KB금융지, 신한금융지주, 네. SK이노베이션, 펄어비스까지 이거 딱 보시면은 혹시 어떤 지수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당연히 ETF를 네. 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종목을 볼 때는 항상 이 종목이 들어가 있는 어떤 ETF를 사야 되냐 이게 이제 직업병이 생겼어요. 그 이거 특정한 무슨 테마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저 정도 그냥 코스피 200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코스피 200은 살짝 틀렸습니다. 아 그래요? 코스피 150. KLX 300입니다. KLX 300. 네. 아~ 왜냐하면 화면 잠깐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네. 펄어비스가 들어가 있어요. 아. 네, 펄어비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펄어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다 코스피 200이고요. 아~ 네. 그리고 이 종목들 다 MSCI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 중에서 나 이 종목 한번 투자해 보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냥 심플하게 MSCI 코리아 ETF 사시면 돼요. 네. 네, MSCI 코리아 ETF 사시거나 네. 아유 그래도 한국 거 사야지 그러면 KLX 300 ETF 사시면 돼요. 아니면 요 종목들 잘 봤다가 네. 조금 이렇게 골라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네요. 네네네네. 이제 만약에 선진국 지수 편입된다는 게 이제 거의 확정이 되면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 그러면은 뭐 ETF 수급도 한번 봐야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볼 때는 항상 그 지역 ETF에 돈이 들어왔냐 나왔냐 이걸 좀 보거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박승진 연구원이 2월 9일자니까 약간 날짜가 일주 정도 전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런 식으로 ETF를 분석하시는 애널리스트들은 선진시장, 신흥시장, 선진시장 ETF, 신흥시장 ETF 그리고 각 리즌별로 1주 전, 2주 전, 3주 전, 4주 전 이렇게 어떻게 자금이 설정액이 유입됐나 요거를 보시는데요. 선진시장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일본과 호주가 들어가 있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돈이 살짝 빠졌어요. 네. 그리고 신흥시장 중에서는 EMEA가 이머징 이스트 아시아, 극동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들어가 있는 이 지역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수급이 약간 들쑥날쑥해요. 네, 가로 쳐져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유출이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순유입 강도 아시아 선진시장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쪽에 순유입 강도가 뭐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오히려 북미 예, 혹시 보이시나요? 북미 쪽에서는 굉장히 여전히 돈이 많이 들어와요. 네네. 예, 방금도 이제 센터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 10대 맞을 거 8대만 맞기 때문에 좋은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결국은 10대 맞을 거 8대 맞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너 누구 살래? 선진국 살래? 이머징 마켓 살래라고 묻는다면은 당연히 10대 맞을 거 8대 맞으면 8대 맞으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집이 그나마 튼튼한 지역을 사는 게 맞다. 그러면 몇 집이 전 세계적으로 몇 집이 튼튼한 지역은 선진국이냐 이머징이냐 놓고 따지면은 선진국의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선진국 중에서도 누가 몇 집이 좋냐?
그러면 여전히 미국이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들이 연출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제가 그 하나금투 자료만 갖고 와서 좀 약간 날짜가 지난 것 같아서 이거는 NH투자증권 하재석 연구원이 이제 똑같은 기준으로 한 건데 역시 미국으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와. 예예예. 예, 예. 물론 시가총액으로 예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전 세계 시가총액 주식 시가총액을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60입니다. 예, 미국이 60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인데 막대 그래프로 보시더라도 압도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ETF 투자자들은 이거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전히 ETF 투자자들은 나스닥 100, 나스닥 테크 뭐 이런 쪽으로 ETF를 집중 매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야, 저 정도로 돈이 몰리면 미국 시장이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미국에 대한 신화 또는 미국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은 깨지지 않았다라는 게 제 논리의 근거고요. 그리고 또 MSCI 관련해서 저는 뭐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 있는 건 좀 약간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 나올 때마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뭐 제 의견이 아니라 뭐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인용했으니까 아마 조금이라도 수긍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쨌든 뭐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때 한국 시장이 매력적일 수 있도록 네. 최근에 있었던 물적 분할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많은 정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저한테도 이제 기자분들이 많이 전화가 와서 뭐 ETF 어떤 거 만들면 좋겠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말씀 하실 때마다 이제부터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기업들, ESG가 나쁘지만 ESG가 좋아질 만한 기업들 이런 걸로 좀 그 종목 바스켓을 묶어서 ETF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 돼서 여기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주신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레벨은 업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뉴스 더 갖고 왔는데요. 네네. 제가 뭐 1월 달부터 방송하면서 맨날 그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이라든지 횡령 사건이라든지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그 종목이 들어가 있는 ETF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한 종목 있었어요. 아, 대양. 예, 네,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은요. 참 좋은 기업인데. 예. 아, 저도 참 가슴이 아프죠. 예. 기업 자체는 좋은 또 아주 업력도 있는. 네, 화면 한 번만 한 번만 띄워주시면은요. 네. 예, 계양전기가 매매 정지가 됐고요. 245억 원 횡령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런 뉴스가 뜰 때마다 이제 저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 신탁에 계신 분들은 야 어떤 ETF가 계양전기 들어가 있어 뭐 좀 알아서 좀 알려줘 이런 그 카톡을 받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 계양전기가 들어가 있는 ETF를 좀 찾아봤습니다.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아유. 근데 200 몇십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요즘은 단위도 수백억에서 수천억으로 중견기업인데 너무 크더라고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보시면 계양전기는 유가 코스피 종목이고요. 소형주고요. 기계업종입니다. 예, 그래서 유가 코스피 종목이고 소형주. 소형주라는 것은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고요. 한국에서는 1등부터 100등을 대형, 101등부터 300등을 중형, 300등 이하를 소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형주에 해당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ETF에는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그래도 11개 ETF에서 계양전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총이 지금 보니까 1169억 원 정도가 되는군요. 네네네네. 그중에 아, 시총이 1200억이 안 되는데 200 몇십억을 횡령을 했다고요? 네네네. 자본금에 아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인데 10여 퍼센트 정도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글로벌적인 어전 전동공구 회사인데 네네. 예. 참 기술력 우수한 회사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ETF에서는 뭐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좀 많이 들어가 있는 ETF는 없고요. 그냥 코스피, 코스피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니까 소형주니까 한 0.06% 요 정도 들어가 있는 ETF들 한 10개 정도 뭐 그 정도가 계양전기를 담고 있어서 뭐 ETF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긴 한데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결국은 좀 약간 투자자들의 신뢰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제발 이런 종목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계양전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전 매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진짜 의외로 생각보다 그 대주주들 그 도덕적인 부분 많이 보셔야 되는 게요. 이전에 이력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주가 가지고 장난친 기업들도 있고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럴 때 만약에 호재성 뉴스를 터트리면 정말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버릇 남주지 않는다라고 봐서 네. 저는 투자 대상 회사 할 때 그런 기업들은 전부 다 그 어떻게 근데 찾아내요? 그게 전부 다 기업들을 보실 때 그 네. 대표나 이런 것도 이력 보면 다 나와요. 아 그런 거 예, 나와요? 뉴스 같은 거 찾아보면 네.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강남역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강남역에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엔젤 그 엔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간혹 점심시간 때 만나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뭘 많이 보세요? 비즈니스 모델을 보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사람만 본다고. 그 사람의 열정 그리고 그 팀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목적으로 그 팀이 구성됐고 어떤 관계이며 뭐 얼마나 정말 똘똘 뭉쳐있는지 그것만 본대요. 비즈니스 모델은 거의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심지어 뭐 최근에 있었던 약간 우스갯소리는 부부가 오셨는데 결국은 이혼하면서 그 사업이 깨졌대요. 그러니까 사업 모델이 나빠서 깨지는 것보다는 사람관계가 깨지면서 또는 뭐 대주주가 아,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아니면 주도했던 사람이 못하겠어 이러면서 깨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런 모습이 아마 회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하여튼 횡령 이런 거 좀 엄벌을 좀 쳐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지금 뭐 방법 하나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시총도 작은데 갑자기 최근 유행하는 사업한다라고 끼워놓는 기업들은 대부분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중에서 작은 회사인데 갑자기 뭐 종이 이런 거 만들다가 나도 제약바이오 합니다. 근데 신약개발 발았습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원래 신약개발 아시겠지만 10년 이상 걸리고 수천억 이상 자금이 투입이 되는데 기술력도 없는 회사가 뻔한데 그거 한다라고 해서 주가 올린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로 대표적인 사례죠. 실제로 저희가 뭐 어떤 테마 ETF를 만들 때는요. 네. 사업 보고서에서 그 어떤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그 키워드와 사업 보고서가 매칭되면 그 종목을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실제로 그 사업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는 검증하지 않지만 네. 그 키워드가 사업 보고서, IR 보고서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종목이 테마로 뽑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테마 ETF를 만들 때 가장 리스크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끼워 넣는 그 단어가 매칭이 돼가지고 뽑힌다면 저희도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목적으로도 사업 보고서에 안 해도 그냥 막 네. 집어넣고 결국은 그러다가 뭐 테마 ETF에 뭐 편입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또 수급적인 수혜를 그러니까요.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결국은 그런 기업들은 원위치로 오는 경우들이 많고 네네네. 한 90% 이상은 사실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은 특히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네. 이 기업도 이런 거 한대라고 해서 거기에 굉장히 조금 끌리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무슨 예. 볼링이 아니라 뭐 무슨 저 주물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진단 키트 만들겠으면 이러면 안 된다는 말도 거죠? 안 되는 뭐 로봇 산업 뛰어들겠다. 예. 뭐 이래 버리면 특히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테마로 많이 얘기를 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할 때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많이 혼내요. 일단은 상대를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가서 질문을 해도 가서 얘기를 해보면 금방 티가 납니다. 예. 그래요. 네. 아유, 또 그런 얘기를 또 ETF랑 네. 엮어서 하니까 또 새롭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뭐 무슨 저 종이 만드는 회사가 우리 NFT 합니다. 이런 것도 조심.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 했을 때는 수많은 연구가 있었을 거고 노력이 있을 거고 자금력이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회사 한다. 갑자기 업종 바꿔서 뭔가 한다더라. 사실 굉장히 무슨 의도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ETF 흐름 통해서 우리 또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 전해주신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